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평창 뉴스 앵커 정찬호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 올림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을 위해 탄생한 뉴스 2018 평창 뉴스는 앞으로 올림픽에 관한 모든 것을 집중 취재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전할 계획이냐?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올림픽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쿠베르탱 기자. 네, 쿠베르탱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젊으세요. 연세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150세밖에 안 됐어요. 발팔합니다. 동안이시네요. 자, 첫 번째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이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성공하면서 동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아시아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올림픽 속 숨겨진 소식, 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초의 올림픽은 기원전 776년경 그리스에서 열렸는데요. 첫 올림픽은 신들을 위한 운동회였다고 합니다. 바로 제우스 신을 숭배하기 위해 열린 제사이자 스포츠 행사였죠. 그런데 첫 대회에서는 종목도 단거리 경주 하나, 일정도 하루. 참 조촐했죠. 그러다가 18회 대회부터는 경기 종목이 늘어났는데요. 달리기와 멀리뛰기, 원만 던지기, 장 던지기, 그리고 레슬링까지. 고대 5종 경기가 인기 만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수들은 놀랍게도 모두 나체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신 여자들은 참가도 관람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에서 나체는 영웅의 표시였다고 하니 와우! 놀랍습니다! 그리스 시민들로부터 굉장한 인기를 끌던 고대 올림픽은 그리스 제국이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서기 393년경 그 자취가 완전히 사라졌는데요. 마지막 올림픽이 있은 지 1000년하고도 500년이 지난 후 프랑스에 살던 한 남자, 바로 저!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부활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1896년 1회 근대올림픽이 그리스에서 다시 열렸는데요. 하지만 비행기도 없던 시절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개최국인 그리스까지 육로로 오긴 무척 힘들어 참가 선수들은 그리스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4회 런던올림픽 때부터는 여러 국가들이 참가를 하게 됐고 나라마다 국기를 앞세우고 선수들이 퍼레이드 입장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니 드디어 올림픽의 틀이 잡혀가는 것 같죠? 전 세계인이 기다리는 올림픽은 4년에 한 번씩 120년 가까이 대회를 이어오면서 명실상부 지구촌 축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동계올림픽 뉴스! 제1회 동계올림픽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에서 처음 열렸는데요. 겨울이라 열릴 때마다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바람에 스키장 바닥이 녹는가 하면 이웃나라에서 눈을 공수해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첫 출전한 대회는 1948년 스위스에서 열린 두 번째 동계올림픽. 사실 그때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하지만 1992년 쇼트트랙의 김기훈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따면서 주목받는가 싶더니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석권하더니 드디어 2018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패럴림픽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감동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패럴림픽은 불편한 신체 조건을 뛰어넘는 기적의 순간이 많으니 앞으로 눈여겨보시길 바래요. 교과서에선 없는 올림픽의 숨은 이야기, 구베르탱 기자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륜기. 하계 동계올림픽 모두 사용하는 이 오륜기는 지구의 5대륙을 상징하는데요. 세계를 뜻하는 영어 월드의 W자가 숨어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오륜기 색깔도 청색은 유럽, 흑색은 아프리카, 적색은 아메리카, 황색은 아시아, 초록은 오세아니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구베르탱 기자가 낱낱이 밝히는 올림픽 속 숨은 이야기, 두 번째는 성화의식.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몇 달 전에 그리스에서 성화가 출발하는데요. 성화 주자는 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개체국까지 이동시킵니다. 성화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꺼지지 않는 횃불로 제작됐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예비용 불씨도 주자와 함께 이동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속 숨은 이야기 세 번째는 메달. 여러분, 금메달이 진짜 순금메달일까요? 처음에는 순금이었는데 지금은 금이 6g 이상만 되면 되고 사실상 속은 은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실망이라고요. 하지만 순금의 양보다 더 중요한 건 메달 그 자체가 아닐까요? 걸어다니는 올림픽 백과사전, 구베르탱 기자가 전하는 다음 뉴스는 대한민국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이 태극기를 들고 첫 출전한 대회는 1948년 런던 올림픽. 그런데 개최국인 런던으로 가는 길은 참 긴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장장 20일 만에 런던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첫 출전하자마자 따낸 김성집 선수의 동메달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레슬링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딴 양정모 선수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지 30여 년 만에 첫 금메달을 따고 불과 12년 만에 88 서울올림픽 개최, 그리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아시아에서 동학예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다니. 대한민국의 저력에 올림픽의 산증인인 저 쿠베르텐 기자도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다음 뉴스는 올림픽의 오랜 역사가 탄생시킨 올림픽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올림픽의 꽃이자 하이라이트, 마라톤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탄생했는데요. 바로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비킬라 선수. 동료 대신 대타로 갑작스럽게 출전하게 된 터라 발에 맞는 신발이 없었던 아베베 선수는 맨발로 뛸 수밖에 없었는데요. 2시간 15분 16초로 당시 세계 신기록을 수립. 아프리카 흑인 출신으로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줬죠. 이어 4년 뒤 일본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아베베 선수는 이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는 불운을 겪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 마라톤이 아닌 양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베베 선수야말로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기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올림픽의 영웅 또 한 명! 바로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입니다. 지난번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종목 228.56으로 역대 최고점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이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선수들의 땀이 만들어낸 멋진 승부의 드라마! 이제 올림픽 강국 대한민국의 친구들답게 동학의 올림픽에 대한 상식 많이 채워졌나요?
지금까지 2018 평창 뉴스 프랑스 파리에서 쿠베르텐 기자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고대 올림픽 당시 선수들이 전원 나체로 경기했다는 소식 참 충격적인데요. 그 어느 날까지 그 전통이 그냥 쭉 유지되었으면 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다음 소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로 올림픽의 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꼭 먹고 잘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공부도 하고 키도 푸는 일석이조 퀴즈 올림픽이 개최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퀴즈 올림픽 지금 시작합니다. 올림픽을 정복하라. 퀴즈 올림픽의 달인은 누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올림픽에 관련된 다섯 가지 문제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눈 크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갈팡질팡 OX 퀴즈 출발!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제30회 런던 올림픽에선 204개국의 선수들이 총 26개 종목의 경기를 치르며 뜨거운 메달 경쟁을 선보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종목에 관한 것입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고령 수명을 자랑하는 종목은 바로 레슬링과 달리기. 나이로 친다면 2700살이 넘은 셈이죠. 대단하죠? 올림픽 종목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도 어렵지만 퇴출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9연승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겨줬던 야구 종목 역시 런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정식 종목에서 탈락했죠. 폴로, 소프트볼, 럭비 역시 야구와 같은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초창기 근대 올림픽에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종목이 존재했다가 사라졌는데요. 로프 빨리 오르기, 사슴 사냥, 비둘기 사냥, 바구니 공 던지기 등의 종목이 있었다는 사실 놀랍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영차! 으차차차! 영차! 체육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경기죠. 이 줄다리기는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문제입니다. 줄다리기도 한때는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놀랍게도 줄다리기는 제2회 파리 대회에서 처음 등장해 7회 벨기에 대회까지 정식 종목이었던 말씀. 파리 대회에선 스웨덴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1920년 벨기에 대회에선 영국이 역사 속 줄다리기의 마지막 금메달을 가져갔다고 해요. 지금은 사라져서 더 재미있는 역사 속 종목들.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종목들을 스포츠로 발전시킨다면 언젠가 올림픽에서 줄달리기를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TV 중계가 생겨난 이후 지구촌 어디에서나 생생한 올림픽 소식을 지켜볼 수 있게 됐는데요. 때문에 올림픽 개최국은 올림픽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나라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선 영국이 낳은 세계적 팝 가수들이 모두 등장해 문화 강국임을 마음껏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최했던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에선 화려한 태권도 격파 시범 이후 초등학생이 조용히 굴렁쇠를 돌리며 시선을 집중시켜 올림픽 역사 속 가장 감동적인 1분이라는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촌 축제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각국의 선수단 입장입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수단은 각국의 국기를 들고 단복을 맞춰 입고 등장합니다. 이 선수단 입장에도 규칙이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선수단 입장에서 가장 먼저 입장하는 나라는 올림픽 개최국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딜까요? 정답 확인을 위해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한번 볼까요? 선수단 입장과 동시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는 런던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 동계 올림픽에서도 역시 그리스입니다. 88 서울 올림픽에서도 그리스가 가장 선두입니다.
올림픽이 탄생한 나라에 대한 예우로 어떤 대회에서나 그리스가 가장 먼저 입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최국은 언제 입장할까요? 그리스가 가장 먼저 나온 이후에 개최국 언어에 따라 가나다 순서대로 다른 나라들이 모두 입장한 후 개최국은 가장 마지막에 입장한답니다. 수많은 올림픽 종목 가운데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들은 보통 100m를 18초의 속도로 2시간 넘게 달리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마라톤 종목의 올림픽 세계 최고 기록은 2시간 6분 32초. 그렇다면 반대로 마라톤 최장 기록은 무려 54년 3개월하고도 12일 3시간 20분. 이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는 바로 일본의 시조 카나쿠라 선수인데요. 1912년 스톡홀름 경기에서 당시 22살이던 시조 선수가 일사병으로 경기 중간 실려 나갔는데 이것이 실격이 아니라 실종 처리가 되었던 거죠. 그로부터 54년 후인 66년 경기에서 주최 측이 할아버지가 된 시조 선수를 마지막 트랙을 한 바퀴 돌게 했다고 해요. 이것이 완주 기록으로 처리가 되면서 역대 올림픽 최장 기록이 탄생했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골인! 올림픽 마라톤 하면 우리나라에선 송기정 선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한 송기정 선수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다. 맞으면 O, 틀리면 액션! 뉴스를 잘 봤던 친구들이라면 정답을 알았겠죠?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은 바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종목의 양정모 선수죠.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최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절. 안타깝게도 손기정 선수는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3등이었던 남승용 선수 역시 한국인.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고도 가슴에 단 일장기가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인 채 찍은 이 사진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답니다. 이번엔 세계 무대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 스포츠, 올림픽 역사 속 한국인의 기록에 관해 알아볼까요? 이 두 선수는 모두 체조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건 기술을 남겼는데요. 체조에선 새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의 이름에 선수의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1993년 여홍철 선수는 자신의 성을 딴 여1과 여2의 신기술을 탄생시켰습니다. 런던 올림픽에선 양학선 선수가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양학선이라는 기술로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당시 기술 양학선은 도마 기술 가운데 최고난도인 7.4점을 받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동계올림픽 종목 역시 세계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많은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우와, 진짜 잘 탄다. 우와, 엉덩이 이렇게 밀고 봐. 오야, 문제 내야지.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획득 종목인 쇼트트랙. 이 종목에서 세계를 빛낸 한국인이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역사상 여자 최연소 금메달의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다.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 엑스! 문제 영상에서 열심히 트랙을 돌던 이 선수! 바로 1994년 릴레암메르 쇼트트랙 3000m 계주에 출전한 김윤미 선수인데요. 당시 금메달을 획득한 김윤미 선수의 공식 기록 나이가 13세 85일! 덕분에 역대 동계올림픽 세계 최연소 금메달리스트로 당당히 이름이 올랐다고 하네요. 올림픽은 올림픽 정신을 담은 다양한 상징을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륜기. 다섯 개의 고리가 얽혀있는 오륜기는 지구 위 5대륙을 상징하는 것으로 1914년에 채택, 1920년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오륜기 외에도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올림픽 정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손에 손 잡고
아, 이번엔 음악을 좀 듣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물론 음악 듣기 평가입니다. 각 나라마다 애국가가 있듯 올림픽에도 공식 찬가가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이 올림픽 찬가다. 맞으면 오, 틀리면 넥스. 와, 맞을까 틀릴까 랄랄랄랄라. 지금 듣고 있는 이 곡은 올림픽 개막식에서 올림픽기가 개양될 때 사용되는 공식 찬가가 맞습니다. 근대 올림픽 시작인 1회 그리스 올림픽 때 그리스 시인이자 작사가 팔라마스가 가사를 쓰고 작곡가 사마라스가 곡을 붙였는데요. 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IOC 위원회에서 1958년 공식 올림픽 찬가로 공표되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퀴즈로 배워보는 올림픽. 모든 문제를 다 마친 시청자가 계십니까? 아, 네, 수고하셨어요. 선물은 담임 선생님께서 준비한 칭찬 받아가시고요. 올림픽 개최 국민이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반칙 배반인 거죠. 2018 평창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뉴스에 이어 어린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올림픽 창작 활동 방송이 이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올림픽 뉴스 동계올림픽 종목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올림픽 소식을 배워봤다면 이제부턴 여러분이 직접 올림픽 활동에 참가해볼 시간. 오늘은 올림픽 포스터 제작을 직접 해볼 텐데요.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들은 자신의 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저마다의 특징을 살린 슬로건과 홍보 포스터 등을 제작한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한 장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서로 발표해보세요.